6월 23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월미 은하레일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구에 생태문화 누리길이 조성됐습니다. 인천시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 직전 상태에까지 놓인 월미 은하레일이 운행 기준과 안전점검 관리 등 위법과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다음 달 중으로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2009년 8월에 이미 개통했어야 했지만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 등이 겹치며 철거 직전에 위기를 맞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 최근 이 월미 은하레일을 조사해온 시민검증위원회는 은하레일의 총체적인 부실 시공 및 계약 조건 위법 등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가이드레일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제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을 비롯해 안전기준 조건 위반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운행정지 시 사람의 손으로 흔들릴 정도로 불안한 차량과 내부 무인화 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월미 은하레일의 그 시민검증위원회 결과 월미 은하레일은 정상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월미 은하레일의 약 853억과 1년 이상 개통 지연으로 인해서 약 1000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나 인천시는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환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위원회와는 별도로 인천교통공사 측은 다음 달 중으로 월미 은하레일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의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바로 남동 생태문화 누리길인데요. 인천 대공원에서 소래 습지공원까지 이어진 생태문화 누리길을 오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천 옆 길을 따라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데크를 이용해 조성된 산책로 옆에는 자전거가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소래 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남동문화 생태 누리길의 모습입니다. 여기 공기도 우선 좋을 뿐더러 이 도로가 아주 잘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자연차만 다니니까 참 좋아요. 지난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4일에 완공된 누리길은 안전을 위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진 곳을 없앤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근 주민들은 누리길 조성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존 산책로에 비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 자전거 도로로만 이용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도 흙길을 선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포장을 해놨어요.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안 좋아요. 더 이렇게 도로가 딱딱해졌다고 느껴요. 자연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문화생태길. 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을 고려한 심도 깊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인천시가 민선 5기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소통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의 주요 공직자와 사회단체장 22명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현재 민선 5기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단체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가 좀 부족되지 않을까 하고요. 인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에 좀 힘을 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 또 시민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돼야 우리 2014년 아시아게임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참석자들은 인천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시민들이 경기장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시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 삼성을 유치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컨벤시아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제청은 이날 선언식에서 오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연간 38%씩 줄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친환경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금일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은 1회 40명 내외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서 큰 호평을 받은 어린이 뮤지컬 호비쇼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호비쇼는 관객이 무대 위 캐릭터와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쌍방향 뮤지컬로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